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스킨의 시작은 지금 현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회장이 베이 그로니와 그의 사촌 누나인 레드라의 대화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사촌 누나 레드라는 피부 고민이 있었어요. 좋다는 제품과 비싸다는 제품을 사용하였지만, 피부가 점점 악화되고 좋아지지 않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베이 그로니는 좀 다른 남동생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는 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긴장돼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물었어 한번. 나갈까요? 아니요. 나갈까요? 교수님 오세요. 맛있죠? 흥미가 보이세요? 하얗네. 일단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더라? 화학도 화학공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레시피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좋은 성분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여러 공장들을 찾아가게 돼요. 하지만 거의 모든 공장들에서는 거절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분을 만들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고, 사람들은 단지 케이스가 이쁘고 향이 좋고 좋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선호한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 그로니는 계속해서 공장들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한 공장에서 이 따뜻한 마음을 받아 화장품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후에 레드라이 피부는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레드라이 피부를 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불티나게 화장품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샘플을 퍼간다고, 스푼을 퍼간다고 해서 스푼 스토리까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뉴스킨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사랑받는 뷰티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저희 피부 구조랑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장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판서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나요? 브랜드? 브랜드, 그쵸. 여러 기준이 있죠. 뭐 향이 향기, 뭐 케이스. 성분, 케이스, 어떤 연예인 광고를 하냐 샴푸. 등등. 샴푸. 샴푸 많이 쓰는데 샴푸. 나가면 샴푸. 그쵸. 정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 이 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정해준 게 있어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몸에 비유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면역 강해야지 건강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피부의 면역력도 높아야지 건강한 피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피부의 면역력은 산도로 표현이 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써야지 건강한 것처럼 피부도 잘 먹고 잘 써야 돼요. 잘 먹는 게 뭘까요? 수분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싸는 거. 각질을 제때제때 정돈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단면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털. 털. 그쵸, 털이에요, 털. 털. 그리고 우리 피부는 배출기관인 거 아시죠? 네. 뭐를 배출할까요? 피지. 피지, 그렇죠. 피지도 땀. 그쵸, 땀. 우리 땀은 뭐예요? 수분. 수분. 물이에요, 물. 그럼 우리 피지는 지방. 기름. 기름. 근데 물이랑 기름이랑은 안 섞이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우리 피부에서만 유일하게 섞인다고 해요. 이게 섞여서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천연피지 보호막이 약산성을 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해서 사서 써야 돼요. 왜 이 천연피지 보호막을 보호해야 하냐면 이 보호막이 하는 역할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외선도 차단하고 비타민도 합성하고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인 박테리아랑 모낭층 등에 대한 균에 대해서 피부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실험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을 좀 먹을까? 뭐 찍어야 합니까? 일단은 이거 다들 보셨던가요? 네. 어디서 보셨죠? 과학실. 쓰러스 종이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다시 네.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산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빨간색이 뭘까요? 무슨 산도일까요? 산성. 산성은 식초예요. 우리가 부종에 걸렸을 때 옛날에는 식초물에 발을 담그고 했잖아요.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노란 색깔, 우리 피부가 띠는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이 연두 색깔은 우리 몸속, 그리고 물, 중성을 띠고 이 초록 색깔, 파란 색깔은 알칼리예요. 세탁비누라고 보시면 돼요. 때를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물은 무슨 색깔 낀다 했죠? 중성. 연두 색깔. 그리고 저희 피부는 약산성을 띠어요. 노란 색깔. 그쵸. 그리고 제가 비누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빨래 비누는 무슨 색깔 띈다고 했죠? 알칼리. 초록 색깔. 초록. 이 세탁 비누는 하는 역할이 때를 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칼리인 게 당연해요. 그리고 시중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이건 화장비누라고 해서 피부에 사용하는 비누예요. 근데 당연히 약산성을 띄워야 되는데 파란색을 띄죠. 알칼리를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기농 매장에서 구매한 어성초 비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칼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유기농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아토피 환자들이 즐겨 쓰는 비누거든요. 아토피 환자들은 더욱더 약산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알칼리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꼭 많은 분들께서 다행이다 나는 클렌징폼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클렌징폼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아시죠? 네. 일본 여행 가면 다들 하나씩 네, 몇 개씩은 캐리어에 쟁인 경우는 제가 이걸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알칼리가 바로 이렇게 알칼리 제품들을 쓰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엄청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건조해요. 그 이유가 천연피지 보호막을 파괴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수분은 부족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킨 제품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뉴스킨의 바디바라는 거예요. 비누처럼 보이지만 제형만 비누처럼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피부와 똑같은 약산성을 띠게 돼요. 그리고 루미스파 아시죠? 루미스파 젤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약산성. 이렇게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약산성을 띠는 제품을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수분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피부 단면들 설명해 드리자면 맨 첫 번째 층이 표피층 그리고 우리 진짜 피부인 진피층 우리 진피층의 한 구조를 그려볼게요. 이게 뭘까요?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어떤 역할을 해요? 탄력을 맡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콜라겐만 먹어서 이렇게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뭘 같이 먹어야 되나요? 엘라스틴. 그렇죠. 엘라스틴 어디 역할을 하나요? 주름. 그
그리고 이 사이를 채우는 것들은 히알루론산, 수분을 수분. 이 세 가지가 20대 초반만 해도 엄청 빵빵하게 차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피부 밖에서 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또 설명드릴 게 증량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이세요? 증량제라고 아세요? 우리가 커피를 탈 때도 이렇게 커피 월백을 넣고 물을 타는 것처럼 잘 발리고 양을 불리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화장품 만들 때도 이 80%는 증량제가 들어가요. 원료가 들어가고 이 증량제로 대부분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요.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고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는데 이 미네랄 오일이 뭔가 어때요, 느낌이? 엄청 좋아 보이고 맑고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석유계 기름이에요. 정유보다는 낮고 아스팔트 닦는 기름보다는 높은 그냥 석유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사용하냐? 일단은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요. 버려지기 아까울 정도로 가격이 많고 양이 많고 또 색도 없고 향도 없고 맛도 없고 발랐을 때 금방 없던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화장품 원료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미네랄 오일 100%거든요. 옛날에는 애기 엄마들이 전신에 발라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똑똑하시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면봉에 등등 묻히고 제가 한번 불을 붙여볼게요. 어때요? 엄청 검은 그을이 나죠. 엄청 검은 그을이 나죠. 그리고 냄새도 되게 이상해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있잖아요. 네.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솜이 타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공기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솜이 타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바다에 기름을 착 뿌려놓으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 이유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저희 피부에 발랐을 때 과연 피부는 호흡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저희 뉴스킨에 사용하는 이 알로에 베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피부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알로에 베라 100%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흔들어볼게요. 어떻게 해나요? 모르겠죠. 이렇게 오일이 없어도 우리가 피부 속까지 수분을 충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실험을 했고 그러면 저희 뉴스킨에는 오일이 없냐? 있습니다. 이 미네랄 오일은 석유계 기름이지만 저희는 식물을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가지고 이건 향도 되게 고소한 냄새가 뭐가 올라오나요? 아니요. 연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고소한 냄새나 하면서 그리고 되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지 않아요? 얘는 까맣게 성장 안 탔고 이 이유는 우리가 오일을 발라도 이렇게 공기 호흡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질이에요. 우리가 표피층을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표피에도 다섯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맨 밑에는 기저층 그리고 가장 위에는 각질층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저층에서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날이 지나면 올라오면서 영양분을 버리고 올라오고 각질층으로 올라오면은 진짜 남은 껍데기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 주기가 28일로 이거를 턴오버 주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나이가 어릴 때는 제때제때 다 기억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 수만큼 날짜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50살이면은 50이 내 턴오버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질이 제때제때 잘 탈락이 되면은 피부가 좋고 탄력 있고 이렇지만 만약 각질이 이렇게 제때제때 탈락이 안 된다면은 칙칙하고 거칠고 노화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질을 잘 탈락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뉴스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죠. 대표적으로 180도. 180도는 그냥 바피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 턴오버 주기를 딱 28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미스파. 나중에 시연에서도 보여주실 거지만 매일매일 각질 전동을 정돈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단가요? 단 것 같아요. PPT? 네, PPT 띄워주세요. 저 잠깐 땡겨야지. 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경피독인데요. 피독 다들 들어보셨죠?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뱀의 독을 피부에 바르는 거랑 먹는 거 뭐가 더 나쁠까요? 먹는 거. 답이 여러 가지죠. 정답은 바르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독을 먹었을 때는 속에서 분해되고 배독되어서 90%는 체외 밖으로 배출이 돼요.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은 점막으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통해서 장기 지방에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피독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특히 여성들은 매일매일 515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샴푸, 뭐 바디로션, 뭐 파운데이션, 뭐 헤어스프레이, 향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유방암 조직에서 화장품 방부제가 검출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것은 엘라스틴즈 유명 브랜드의 샴푸들을 피부에 바른 실험이었어요. 7일이 경과했을 때는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0일이 경과했을 때는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5일 후에는 치가 죽게 돼요. 이렇게 우리 동물이랑 사람은 정말 피부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이 면적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쥐에게, 생물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안심하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 뉴스킨 제품도 이렇게 실험을 해봤거든요. 다른 브랜드랑 함께 물에 샴푸를 풀어서 거기에 양파를 올려놨을 때 시간이 경과했을 때 다른 브랜드 양파들은 전부 다 시들고 죽었는데 저희 뉴스킨에 꼽아놓은 양파는 이렇게 싹도 트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해라는 어플 아시나요? 네. 저도 옛날에 화해라는 어플을 보고 화장품을 선택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화해 어플을 제가 믿지 말라는 것을 말해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는데 이 화해 어플의 원리는 2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 나쁜 제품, 없으면 좋은 제품 이렇게 판별을 하는 그런 어플인데 이 바세린이라는 제품을 화해 어플 접으시면 정말 착한 제품이라고 나와요. 유해 물질도 없고 가격도 싸고.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죠. 바세린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화해 어플은 착한 제품이라고 나왔을까요? 여기서 판별한 이 20가지의 발암물질 이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20여가지 이외에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700여가지의 유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보고 선택하시는 건 부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설명드릴 거 A지락이에요. 혹시 어느 쪽이 잘못 보이시나요? 이쪽이 훨씬 잘 보이시죠? 동갑인데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유는 이쪽은 젊은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쪽은 늙은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뉴스킨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목표를 이어오는 과정 중에 또 한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안티에이징이었거든요.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라이프젠이라는 유전자 회사 인수합병해서 발견한 게 노화 지표 물질 두 가지예요. 아녹스라는 노화 단백질 효소고 유스진 클러스터라는 젊은 유전자의 군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킨이 독점으로 에이지락이라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당연히 행사 있겠죠. 이렇게 노화가 된 사람한테 이렇게 에이지락 기술 투여했을 때 90% 이상이 다시 젊은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지락 기술이 투여되어 있는 막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12시간 동안 노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은 24시간 동안 노화가 차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 갈바닉을 사용했을 때 비포 애프터예요. 이거는 1개월, 이건 3개월. 딱 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이거는 저희 에이지락의 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파워넥스라던가 뉴스킨 제품을 보시면 이 로고가 박혀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에이지락 기술이 투여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어차피 쓰고 바르는 거면은, 먹고 바르는 거라면은 이런 좋은 기술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 이거는 나중에 시연으로 다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저희 클렌징을 도와주는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간 루미스파이고요. 이건 저희 스킨케어를 도와주는 에이지락이, 이거는 우리 영양과 수분을 채워주는 갈바닉입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 여기까지입니다.